안녕하세요 여러분, 테크트리입니다.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영상을 하나 준비해봤어요. 제가 얼마 전에 이 젠북 리뷰 영상을 올렸었죠. 거기에 댓글을 보니까 역시나 리뷰가 좋아요 뭐 이런 말들은 없고 디스플레이에 대한 댓글들이 상당히 많았죠. 농담이에요. 그래서 이 디스플레이에 관련된 영상을 준비해왔어요. 먼저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게 요즘 나오는 이 저전력 노트북 제품들 중에서 디스플레이가 색 영역과 밝기로 좀 스펙이 나눠지죠. 간단하게 요약해보면 NTSC 72%에 최대 밝기 300니트를 가진 제품, 그리고 NTSC 45%에 최대 밝기가 200에서 250니트 정도 되는 보급형 제품들이 있죠. 그리고 이제 그 사이에 색 영역이 낮은데 밝기는 밝은 제품, 색 영역은 좋은데 밝기가 낮은 제품, 이렇게 요즘 출시가 되고 있어요. 당연히 1번이 제일 좋고 4번이 제일 안 좋은 디스플레이겠죠. 이 둘의 구분은 좀 명확한데 이제 우리가 헷갈리는 부분이 요 젠북처럼 좀 요 중간에 있는 디스플레이들이에요. 그런데 이런 수치를 보고는 사실 뭐 우리가 이게 뭐 느낌이 어떻다 이렇게 알아보기가 좀 어렵죠. 그래서 같은 색 영역을 가졌지만 최대 밝기가 다른 두 제품을 준비해 왔어요. 자, 요거는 젠북 14 UM42i 제품이고 요거는 이제 제가 쓰는 노트북이에요. 이 두 제품의 디스플레이는 색 영역은 sRGB 100%로 동일하지만 최대 밝기가 이 친구는 300니트, 이 친구는 250니트로 밝기에서 좀 차이가 나죠. 자, 그래서 오늘 이거 두 개를 한번 비교해 볼 거고 실내와 실외, 그리고 햇빛이 비치고 안 비치고의 상황을 좀 만들어서 이렇게 영상으로 쭉 보여드릴 거예요. 근데 제가 이 영상을 준비하다가 제 노트북을 카페에서 떨어뜨렸어요. 그래서 여기가 좀 많이 찌그러졌다가 제가 좀 폈는데 주인 잘못 만나서 개고생하는. 오늘 컨텐츠는 디스플레이가 어떠어떠 하니까 뭐 사라 사지 마라 이런 게 아니고 밝기 차이가 나는 두 디스플레이를 비교하기 위함이니까 여러분들이 꼭 좋은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. 그리고 영상 끝에 지극히 개인적인 저의 의견도 좀 남겨놨으니까 자, 지금부터 영상을 한번 보러 갈게요. Let's get it!
자, 이렇게 해서 sRGB 100%로 같은 색 영역을 가진 250니트 밝기 디스플레이와 300니트 밝기 디스플레이를 한번 비교해 봤는데요. 여러분들 생각은 어떤가요? 우선 알고 계셔야 될 건 각자 한 제품의 샘플이고 같은 스펙을 가진 디스플레이어도 제조사나 뭐 패널 종류에 따라서 전부 실제 보이는 게 다르기 때문에 모든 제품을 대변하지 않는다는 거는 먼저 꼭 알고 계셔야 돼요. 그리고 이제 저희 개인적인 느낌은 사실 저도 이 제품을 처음 받을 때 250니트 밝기라서 그동안 제가 알고 있던 그 NTSC 45%의 200에서 250니트 사이의 그 특유의 그 칙칙한 느낌 있죠. 자, 그런 걸 예상했었는데 제가 사용을 해보니까 그리고 여러분들 영상을 보셔서 알겠지만 사실 그 정도는 아니에요. 그 정도는 아니고 생각보다는 좀 볼만하다는 게 저희 개인적인 의견이고 여기서 더 말하면은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 코멘트는 딱 여기까지만 할게요. 그리고 제가 이 영상을 좀 더 이렇게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카메라를 친구한테 빌렸어요. 자, 그러니까 요건 대여품이고 자, 요건 친구한테 빌린 거죠. 자, 지금 생각해보니까 차라리 제 노트북이 떨어진 게 자, 요런 것들이 떨어지는 것보다는 뭐 가슴은 아프지만 돈은 좀 굳었네요. 아무튼 이런 가슴 아픈 대가가 들어간 영상이니까 여러분들이 이 영상에서 좀 원하는 정보를 얻어갔으면 좋겠어요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 이 영상에선 sRGB 100%의 250니터 300니트의 디스플레이는 이런 정도의 밝기 차이가 있다 이런 느낌을 얻어가시면 되고 자, 혹시라도 젠복을 구매하실 분들은 이 영상이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빠이.